안녕하세요, 쓰야디입니다. 오늘은 공중정원에 어울리는 소품 두 가지를 활용해서 멋진 난초정원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품은 도자기 풍경 석부작입니다. 우리가 절이나 산속에 있는 다락집에 가면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라는 종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연상케 하는 도자기 그릇 소품입니다. 먼저 안 쓰시는 도자기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료를 준비할게요. 구멍을 내줄 망치와 못, 그리고 수건, 난초를 엮어줄 실과, 그리고 고리를 만들 원회용 구리선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자기 그릇 가운데에 못과 망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시고요. 이 구멍에 원회용 구리 철사를 꼬아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난초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어머니는 옥금강이라는 난초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난초를 적절한 위치에 대주신 다음 실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된 난초는 행거에 거셔도 되고 베란다 창문 문고리 혹은 반 그늘의 거실에 달아두셔도 됩니다. 이 작은 풍경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어 함께 걸어두시면 더 풍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품은 바구니아 난초입니다. 난초는 이미 나무 껍질 등에 부착이 완료된 난초들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바구니를 준비해 주세요. 단단한 대나무 바구니 같은 걸 쓰셔도 되고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바구니를 바느질을 통해 더 멋진 바구니를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구니 옆부분도 촘촘하게 바느질 해주시고요. 이와 같이 주름진 바구니가 완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난초들을 꽃다발처럼 부드럽게 넣어주시고 베란다나 거실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바구니 난초 자체가 무척 예쁘기 때문에 주변이 텅 비어있더라도 이렇게 바구니 하나만 걸어주셔서 예쁜 플랜테리어를 의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만든 도자기 풍경과 난초 바구니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두 가지 소품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도 풍성한 공중정원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까지 쏘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